야, 조용히 해, 임마. 그래, 결심은 했냐? 나랑 일할 결심 했냐고. 어? 저거 그랜드 피아노네? 이야, 너 돈 많이 벌어놓은 모양이다. 야, 김우진! 자. 스트라빈스키. 조지 거신. 박춘석.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가만히 좀 어딨냐? 사랑할수록 빌리 조엘. 얼마 원하는데? 연봉 3억에 곡당 작곡료 2천. 물론 저작권은 나한테. 너 미쳤냐? 그리고 네 비서도 나한테 줘. 근데 이 자식이 왜 자꾸 아까부터 내 비서를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아이고, 화내는 거 보니까는 곳에 손을 댔구나. 손을 댔어. 그러고 보니 네가 내가 구워놓은 와플도 툭 하면 손을 대서 내가 널 때려 죽이려고 했던 적이 많았지. 네가 내 와플에만 손댔냐? 요거트에도 손대고 우유에도 손대고 시리얼에도 손대고. 손대는 데는 아무튼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야,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잖아. 3억이다. 미치겠네 정말. 그러니까 왜 미국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자꾸 오라고 그래? 왜 귀국을 종용하냐 임마. 나 한국 싫어하는 거 몰라? 아무튼 왔으니까 돈을 많이 주시. 어? 여인, 어머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도 싸우고 지랄들을 해서 배기 싫은 정치인들 얼굴에 멸치똥 올려놓고 있다. 똥 무더기가 다섯 개는데. 어머님은 너무 정치적이세요. 이 세상에 정치 아닌 게 어딨냐. 지금 네가 이 늙은 시애미를 부려먹는 것도 내가 이 집안 실세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다는 정치적 지은 거 아니냐? 그런가요? 아니 그래도 동서는 어머님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우는 애가 곧 따위로 해? 걔 얘기는 나한테 허지도 마. 걔는 우리 집안 반체제 인사야. 어머님도 참. 아유.
애들한테 당했구만. 또 당했어. 그 시커먼 녀석들이 김 선생이 조그맣고 여자니까 우습게 하는 거야.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요. 요 학교를 보내지 않으니까 꼭 자기 학교로 그냥 윤희를 끌어들여서요. 혹은날 애를 왜 울고게 만들어요. 윤희야! 왜 그래? 애들이 또 애들한테 당했어? 이리 나와서 좀 말 좀 해봐! 야! 김윤희! 너 조용히 안 할래? 넌 어떻게 허구헌날 그 애들한테 당하고 와서 우냐 울기를. 선생이 쫓겨낸 줄 알아라. 어? 아이고 저 콧소리가 아까워서 어디다 쓰냐? 이참에 나라도 죽을까? 너 장례 치를래? 어머니 왜 장난을 하세요? 속상한데. 고기 아까우니까 그렇지. 한 녀석은 그냥 이혼하겠다고 오고 한 녀석은 응? 껄뿔하면 울어퍼대고 어떻게 사냐 내가. 참 어머니 영희야 집에 들어갔겠죠? 이혼을 안 하겠죠? 가면 할 수 없고. 어머니! 아 시끄러! 아휴, 자식들이 정말 다들 왜 그래 그냥. 나 같은 게 정말 속상해. 왜 그랬는데 그래? 그만 울어. 아까 내 울었다며. 애들이요. 애들이? 말도 안 듣고요.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지들끼리 춤추러 교실 밖으로 나가고요. 저런 고약한 녀석들이 있나? 응? 그리고 고영수는요. 네 반 반자? 네. 제 수업도 듣지도 않고 학원 간다고 나가버렸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지네 엄마가 말씀드렸다고요.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정말. 응? 그리고 어떤 애는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윤희야. 벌써 12시가 다 되었다. 저 회장님. 아줌마 핸드폰가요. 맛있구나. 아줌마 핸드폰 온다고요. 이놈의 어디 갔었어? 엄마부터 찾았잖아. 주희야, 뛰지 마, 먼지 나. 주현이 게임 그만해라. 알았어, 좀만 하고. 너 그만하라고 했어?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해봐. 안 받으시잖아. 그래도 다시 해봐, 임마. 알았어. 주희야, 그만 뛰어라. 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왜 안 오세요? 왜?